제가 생각하는 젊은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,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, 세 번째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. 이 세 가지가 잘 뭉쳐져서 시너지를 낼 때 보다 재미있고 고객들이 흥미있어하는 새로운 컬러베이션을 또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루이카토조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은 가볍게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3D에서 직접 돌리고 그것을 다시 일러스트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그 후에 다시 가위와 풀을 이용해서 잘라붙이면서 제작을 했고요. 루이카토조라는 말 자체가 루이 14세입니다. 루이 14세는 모든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. 아주 귀여운 소녀는 라 발리에르입니다. 소녀처럼 순수하고 우아하고 착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캐릭터고요. 루이 14세의 두 번째 사람 몽테스파는 정열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재치있게 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. 세 번째 사람 맹트노 지적인 여성입니다.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같은 역할을 했던 여성이죠.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I'm here and this is a beautiful place and I think I'm also looking forward to getting into this. There was a invitation party afterwards, so big love.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저만의 캐릭터 같은 것도 캐릭터라이즈화 해주니까 트렌디한 느낌이 있고 아주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로봇 인형 디테일 보니까 되게 베르사유 궁전처럼 되게 디테일한 부분도 잘 섬세하게 표현해주셔서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매장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재밌게 구경하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3월 14일의 파티는 아주 재미난 디제잉 파티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.